여자 배구 대표팀전 주장 김연경 33, 상하이 광민, 팬덤을 중심으로 전개된 묘목 기부 캠페인이 터키 환경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터키 환경단체 연대협회는 최종 집계 결과 한국에서 묘목 14만 그루를 보내왔다. 1923년 터키공화국 성립 이후 해외에서 후원한 묘목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세계 랭킹 4위 터키와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준중결승에서 28득점으로 한국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4강 진출 후 3불패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메달이 간절했지만 탈락한 터키 선수단 사연이 한국에 소개되며 김연경 팬덤에 의해 묘목 기증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터키 환경단체 연대협회는 안탈리아주 세리크에 한국 터키 우정의 수필 만들기 위한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익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도 현장을 찾아 240차례 산불로 훼손된 터키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에이리프 데비크 터키 환경단체 연대협회 이사장은 2021년 8월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모든 터키 국민이 산불 때문에 힘들어했다. 한국과 터키의 우정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고들 말한다. 한국 수만 명이 슬픔을 덜어줬다. 김연경과 팬덤은 양국의 우정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원익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연경은 유럽 배구연맹, 세브, 여자리그 랭킹 1위 터키 무대에서 페네르바체 2011-2017, 에짜스바신 2018-2020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는 2012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MVP 득점왕을 석권했고 에짜수바신 선수로도 2019 국제배구연맹 피브 글로벌드 챔피언십 베스트 아웃사이드 스파이커로 뽑혔습니다.